무조건 이제 무조건 앞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오늘 시즌 챔 저녁에 소고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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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의 미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오늘 이제 찐마 현대 페스티벌 7라운드 마지막 N2 경기입니다. 와, 어제 진짜 제가 그 예선 등수 나락을 갔다가 막히는 바람에 꾸역꾸역 올라왔거든요. 꾸역꾸역 올라와서 거기다가 이제 앞에 플라잉하는 차들까지 빠지고 나니까 21 그리드 출발해서 탑10에 입성을 했는데, 뭐 결과도 나쁘지 않았고 정말 올해 경기 중에 달린 것 중에서 제일 재밌게 달린 경기가 아니었나.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내구 레이스 준우승, 그리고 어제 그 많은 차를 뚫고 탑10, 그리고 오늘 마지막 라운드까지 이것 중 여세를 몰아가면은 오늘 뭔가 할 수 있을라나? 없을라나? 예, 오늘 이 기운을 모아가지고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라운드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한번 달려보시죠. 저기 주차장으로 헬기포트로 갔는데 오늘은 저기 가니까 오! 제가요? 좀 낯설었어. 아, 오늘은 검차장으로 갔어? 오랜만에 검차장으로 오랜만에 무게를 재봤어요. 한 4라운드 만에. 준혁이는 잘 탔어? 아니요. 왜? 다들 왜 이렇게 잘 타는 거야 진짜. 근데 지금 미친 게 29초대가 너무 많아. 아니, 마스터즈는 다 29초대 그냥. 네. 지금 오늘 외기온도 따뜻하잖아. 이런데 29초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진짜 보이고 보였어. 말도 안 돼. 타이어 너프 됐는데. 타이어 지금 그립 낮아졌는데. 전 타이어였으면 진짜 28초대 들어갔겠어요. 마스터즈가 29.4초 나오고 챌린지 폴이 30.1초야. 와. 이게 맞냐? 아, 이것도 적기 뜨겠는데 이러다가. 동규야, 그냥 우리 먼저 가서 웜업을 하자 그냥. 올라갔던데요. 아, 씨. 탑10은 가야지. 아, 네, 너무 빡세. 솔찬아, 여기. 관이빠님. 우리 여기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 다 붙어 있어, 우리. 오늘 또 같이네. 예. 네. 같이 안 입고 싶었는데. 모르는 같이 활동만 되지 맙시다.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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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의 미 화이팅. 예. 네. 우리 지금 네. 시스템 키메이커잖아요.
저는 그냥 이제 좀 순위를 섞어주는 역할이죠. 저는 1등은 못 가고 그 중간에서 좋게 잘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가 정리해주면은 누구를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입금. 아니 진짜 오늘 좀 위험한 게 그리드도 그렇고 시즌 포인트도 그렇고 너무 재밌어. 진짜 노빠꾸 나 칼 갈고 칼 주머니에 칼 들고 있다니까. 칼 말고 여기 이제 총 꺼내셔야죠. 여기서 딱. 아. 탕 쏘면 날아가고 탕 쏘면 날아가고. 오늘 파이팅. 네. 진짜 안전하게 재밌게 좋은 성적까지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시즌 1위 기록 타이를 달리고 있는 전대현 선수님이십니다. 부달리네요 진짜. 아 오늘 어떠세요 지금? 결승 그 상황에만 집중하려고 해요. 네. 뭐 비 많이 와도 좋고 뭐 지금처럼 오락가락 해도 좋으니까 결승에서 어떤 컨택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네. 경합을 해야 된다면 다들 안정적인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네. 경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각오는 무조건 이제 무조건. 앞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시즌 챔피언 경쟁의 자리. 참,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 네. 이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또 잘 잡아야지. 오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둘 중에 하나. 아,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시즌 챔프를 위해서 네. 기회가 온 만큼 도전하겠다. 하시면은 소고기 사주시나요? 오늘 시즌 챔프 저녁에 소고기! 다시는 불쌍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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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오늘 멋지게 잘 타보겠습니다. 멋지게 밌게 즐기다 오십시오. 예. 파이팅! 파이팅! 차 부시지 말고 파이팅. 네. 민트급 차 M2에 보기 드문 민트 차. 너 민트 완전 민트 신차. 네 파이팅! 샌보드가 남았죠. 자 결승을 향한 빨간 물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꺼지면서와 아바테 앤투콘 마스터즈 결승 출발합니다.
과감하게 성공시켰고요. 지금 지나고 있는 저 코스가 아~ 와이드런이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있으니 점검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안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페널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you
왔습니다. 자, 이제 성적을 또 저희가 정리를 해봐야겠죠. 정상호 선수가 오늘 우승, 그리고 그들 이어서 이상진 선수와 김효겸 선수가 이제 포디움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들 이어서 4위부터는 전대훈, 최상원, 세기영, 한명구, 오민홍, 손건, 관이빠 선수가 되겠습니다. 11위부터는요, 김동호, 문영식, 고진영, 이파로, 강신홍, 전현준, 김동규, 양상국, 황준성, 신솔찬 선수 순이고요. 그들 뒤로는 21위 신찬, 김민현, 윤성록, 오세용 선수 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했네. 해보렸어. 와, 됐어. 이런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어서 오늘 너무 기뻐. 회식 해야지. 소고기, 소고기. 내년에는 애넌을 준대요. 애넌을 준대. 근데 이제 타이어 값을 한번 알아보러 다녀야 될 것 같아. 후원사를 모집하러 갑니다, 이제. 아,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렵다. 진짜 쉽지 않다. 아, 개인적으로 레이스는 재밌었어요. 네. 상원이랑 최상원 선수랑 엎치락 뒤치락 하는 레이스는 너무 재밌었는데 최상원 선수랑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네. 김효겸 선수 꽁무니도 못 따라갔어요. 그래도 또 레이스는 희노애락이니까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했어요. 재미있으셨어요? 힘들었지만 재밌는 순간들이 있어 분명해.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네, 저 내년에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해요? 또 해요? 엔투 너무 재밌어요. 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드라이버들 다 데리고 오고 싶어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좋은 팀을 만나서 덕분에 올 한 해 너무 행복했어요. 잘 됐고 문제 없어서 시리즈 종합 3위가 될 정도로. 올해 경사도 있으셨는데 아니 저 둘째 생긴 거 누가 다 소문 엄청 소문 났네. 즐겼으면 이제 가족과 함께 할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올 한해? 이제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힘들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내일도 파이팅. 파이팅. 그 현대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이런 그룹이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이렇게 큰 멋진 이제 경기도 열어주고 이게 아이들 와서 이렇게 즐겁게 즐길 수도 있고 네. 저희 같은 사람들 재밌게 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분 저희 드라이브 열심히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팀원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서포터들 저희 팀들 팀원들 너무 네. 최고의 한 해인 것 같아요. 예방 정비를 너무 많이 해서 샵이 돈을 못 벌어. 그리고 골프장을 조합일님. 아, 골프장은 저희 골프장 초대합니다. 야, 여기 조합일리. 골프장은 어디? 조합일리. 골프장 오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에 또 한 건 하셨고 마음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근데 다들 안 풀린 사람도 꽤 많아요. 전 야, 오늘 축하드리고 오늘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님, 올 한 해 네. 어떠셨습니까? 아, 너무 재밌었는데 마지막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 제가 아직 네. 숙련도 부족으로 인해서 네. 네, 잘 몰라갖고 네. 아쉬웠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은 탄다라고 할 수 있나요? 아, 이 정도면 레이서죠. 아니에요, 레이서 하위 레이서, 하위 레이서. 일단 이제 목표는 높게 잡겠습니다. 네. 마스터즈 가는 걸 목표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서 보니까 머플러가 되게 자유분방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뭐.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아, 다사다난했죠. 뭐 편했던 해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년에 더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내년에도 화이팅. 네, 화이팅. 와, 저번에 블러스터 시즌 끝나고 네. 인터뷰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벌 설령이 됐네. 나도 열심히 하지만 더 열심히 하나 한다는 거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뭐 저도 올해 첫 출전이라 네. 스프린트 너무 재밌고 경험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또 즐겁게 타야죠. 네, 즐겁게. 더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아, 올해 뭐 차가 막히면서 너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고 하다 보니까 시즌이 한 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좀 아쉽죠. 아, 내년에는 이제 본 모습으로 아, 네. 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차도 많이 부서졌고 그리고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았고 네. 네, 특히 마지막 전은 또 리타이어 했고 네. 네. 하지만 그래도 소중한 추억 많이 남겼다. 억가도 많고 네. 참 이해도 안 가는 것도 많았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끝났네요. 네. 야, 파이팅! 파이팅! 아, 네. 쉽지 않네요. 올 한 해는 형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여러 가지 차가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아, 한 해 고생 진짜 많았고. 네, 형도 고생 많았어요. 잘 타네, 우리 커니. 아, 씨야, 쉽지 않네. 멘붕 연속이었는데. 네. 아이, 뭐. 재밌었네. 엔원을 해보고 싶은데 엔투에서 아무것도 못 이루고 엔원 가면 꼭 뭔가를 이뤄내보고 내년엔 잘 됐으면 좋겠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어떠셨어요? 네, 뭐 재밌게 잘 탔어요. 그래도 챌린지에서 포디움 두 번 올랐고. 아, 맞아요. 네, 마스터즈 네 번 가고. 네, 재밌게 탄 것 같아요. 내년에도? 내년에 타야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어떠셨어요, 올 한 해? 그러나 그냥 조금 짜증도 많이 나고 마지막 경기 때 좀 파이팅 이렇게 경기 마무리 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재밌게 잘 탔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나오긴 할 것 같아요. 네. 파이팅! 마무리를 그래도 마스터즈로 했네. 마스터즈로. 마스터즈 드라이버. 안타깝다. 챌린지 폴이었는데. 영암 KIC 컵인데 그것도 더 나올리지만.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한 시즌이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정말로. 야. 자, 세대는 어떤 것 같아? 많이 아쉽죠. 연습을 좀 더 했으면은 그래도 상위권에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이래저래 근업도 있다 보니 한 해 고생 정말 많았고 함께 달려서 즐거웠어. 자,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치열하긴 했는데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너무 많이 배웠고. 내년엔 어떻게? 한 해는 더 일단 해볼 생각입니다. 얘네도 화이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드디어 한 시즌이 끝났다. 와, 아, 진짜 힘들다. 어떠셨어요, 올 한 해? 일단은 절반의 성공. 우리가 일단 N1은 뭐 항상 잘 해왔으니까 네. 그거는 역시나 좋은 결과를 만들었는데 아쉬운 게 이제 N2하고 EN1. 네. N2에서 새로운 도전을 좀 해봤는데 생각만큼은 좀 결과 안 나왔어. 물론 뭐 구미가 포디움 올라갔던 거나 뭐 동규가 마스터즈 포디움 올라갔던 거는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그래도 다섯 명의 선수가 조금만 더 좋은 성적을 냈으면 어떨까? 제가 이게 할 말이 없네요. 엄청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지원해주셨는데 나는 너랑 동규가 진짜 네. 너무 아쉽고 네. 준하기 형도 물론 아쉽지만 네. 아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어. 조만간 또 저희 시상식장에서 만나요. 네. 안녕. 어떠셨어요 올 한 해? 힘듭니다. 이 새끼가 너무 빨라요. 힘들어요. 이해는 두개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 미친 것 같아. 두개 어떻게 하냐. 엔투까지 잡으니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하면서 좀 체력이 는 것 같아요. 좀 이제 나중에 버틸만 하더라고 그래도. 아, 그건 그래? 야 이거 젊다. 젊다. 이것이 앨범에 수고 많으셨고 저희 오더 잘 따라주셔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탑10으로 끝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야. 여기도 인터뷰해야지. 저는 한 번밖에 안 나와서. 아유, 그래도 나왔잖아요. 한 번밖에 안 나와서. 올 한 해 재밌으셨어요? 네. 잠깐이지만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역대 최악의 한 해를 맞지 않았나. 인생에 대한 쓴맛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아. 뭔가 다른 거라도 잘 될 거라 믿으며 감독님께 오늘 올해 너무 죄송하지만 네. 팀에 너무 죄송하고 부족한 걸 이제 더 채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 팀 제일 진짜. 고생한 사람 진짜. 한국가 제일 고생했죠. 한국랑 더불어 고생했습니다. 자, N2를 책임졌던 이황우. 힘든 건 둘째치고 경기 나갈 때마다 와 침이 꼬깍꼬깍 계속 넘어가요. 아차 싶으면은 다 같이 붙어가지고 연기부터 뿜어대니까. 오늘 소고기 파티다. 아 파티다 오늘. 되졌다. 고생했어. 다들 어땠어요? 힘들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한 해 동안. 오늘 차가 무탈해서 진짜. 아, 오늘 진짜 마무리 무탈하게 끝나서. 아 고생 많았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야 오늘 불꽃 추월의 장준영 오늘 만족스러웠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 한해 어땠어? 올 한해 스프린트 처음 하면서 되게 많이 배우고 느끼고
정말 알차고 보람찬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벌써 마지막 라운드가 너무 아쉬워요. 내년이 있잖아. 화이팅! 고생했다. 화이팅!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진짜 너무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 포디엄도 가보고 사고도 나보고 심사실도 가보고 꼴찌도 해보고 탈락도 해보고 1등도 해보고 자.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해보지 않았나. 내년에는? 응. 내년에는? 내년에는 뭐요? 내년에는 어떻게? 뭐? 내년에 또 출전하냐고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무튼 팀메이트로서 한 해 같이 해서 너무 좋았어요. 언젠가 마스터도 발전하는데 꿈도 없어버렸네. 고생했어. 2024년 현대 엠페스티벌 N2클래스 썬더볼트의 올 한 해 레이스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레이스라는 게 저 같은 직장인이 한다는 게 진짜 정말 쉽지 않은데 저 혼자서라면 불가능했었던 그런 레이스 시즌의 소화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 제가 팀을 옮기고 정말 좀 많은 기대도 받았고 아 이제 썬더볼트 드디어 포디엄 앵컵에서 포디엄 가는 거냐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또 하나의 벽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제 기량은 늘었다고 생각을 하나 더 좋은 선수들 예, 더 실력이 향상된 선수들 이렇게 대거 참가를 하시면서 또 하나의 넘어야 될 계단과 벽을 만난 것 같아요. 올해 처음 목표로 했던 것에서는 미치지 못했지만 80여 명의 선수들 네, 올 한 해 N2 참가자 총 80여 명의 선수들 사이에서 최종 마무리 시즌 12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겠죠. 이 워터스포츠에서 앞으로 또 제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랄까, 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잘 머릿속이 정리는 안 되지만, 네, 끝났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은 도움 주신 베리스, 그리고 파운드, 바비큐, 그리고 우리 집 고양이들 책임져 주시는 미엘 동물병화, 그리고 우리 팀 DCT 레이싱까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썬더볼트였습니다.